그런데 설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제작진에게 달려드는 녀석. 보호자가 평소처럼 말려보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평소 때 하던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계속 몸을 이렇게 피하거든요. 안 돼, 아파. 하지만 피해도 계속 당하게 되는 보호자. 저러세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 보면 그냥 지잖아요. 무는 거 이렇게만 잡고 있는 거지 뭔가 하지 말라는 표현 자체가 전혀 안 돼요. 뭔가 방향을 바꾼다거나 정확하게 안 된다고 조금 더 단호하게 제지를 한다거나 이건 안 돼라는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만 들어요. 이것만 살짝 잡고 그러다가 결국 지잖아요. 그쵸? 평소 때 그냥 지시죠? 네. 그러면 되는 그러면은 동백 입장에서는 계속 물면 내가 싫은 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때 설쌤이 몸을 당기자 팔을 물어버린 녀석. 이때 필요한 건 단호한 제지. 동백이가 물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아야 된다는데요. 바로 이렇게.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보여줘야죠. 바닥에 눕혀 진정을 시켜보는데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극도로 짜증이 난 녀석. 또다시 공격태세. 좀 더 강하게. 네. 물리지 마세요. 보호자님, 지면 안 돼요. 안 쳐도 되고 손 주지 마세요. 네. 진정시키세요. 안 쳐서. 흥분한 녀석을 진정시키는 보호자. 이게 칭찬을 해서 교육할 게 있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 도무지 기세를 꺾을 생각을 안 하는데요. 결국 다시 나선 설쌤과 동백이의 2차전. 모견이 새끼를 가르칠 때처럼 동백이의 입을 잡고 더 강하게 제압합니다. 화가 잔뜩 났는지 달려들기까지 하는 녀석. 설쌤 역시 온몸으로 막는데요. 하지만 동백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과연 승자는? 어? 뭐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동백이. 애꿎은 제작진에게 화풀이하는 녀석을 보호자가 끌고 오는데요. 이제 좀 제지가 되기 시작하네. 어잉? 그러고 보니 갑자기 동백이가 물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다시 한번 제작진에게 가는 동백이를 말려보는 보호자. 과연 녀석의 반응은? 그래 동백아, 바로 그거야. 얘 이제 좀씩 알아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님이 몸을 잡을 때 예전 같으면은 이거 놔 이거였는데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아 혼나는 건가? 그런 표현들이 좀씩 보이고 있어요. 단 한두 번만 단호한 모습, 안 된다는 모습만 보여줘도 동백이가 이 행동이 줄어들 거예요. 동백이가 입질을 할 땐 훈육은 단호하게 꼭 기억하세요. 동백이, 너도 입질은 이제 그만. 이어지는 다음 교육. 동백이는 지금도 잠깐 보셨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죠?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올라타고 낑낑대고 아니면 뭐 짖는 것도 할 거예요. 아니면 심하면 물죠. 물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다 그렇게 하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보호자 쳐다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첫 번째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은 내놔가 아니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해주세요 교육이에요.
원하는 걸 입질로 요구하는 동백이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겠죠? 말 안 하고 기다려볼게요. 자기 스스로 할게. 처음 겪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녀석. 그렇지. 앉는 즉시 보상과 칭찬을 해줌으로써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는데요. 교육을 통해 얌전히 기다리면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입질이 줄어들겠죠? 잘하네. 동백이 굿. 보호자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번엔 보호자님 차례. 동백아, 잘할 수 있지? 어머. 어머. 어, 뺏기면 안 돼요. 항상 이랬던 거예요. 내가 뭔가 하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자, 안녕.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쉽게 간식을 주지 않자 짜증을 내는 녀석. 가까스로 앉습니다. 어휴, 짜증나. 그게 좋아요. 지금 저보다 보호자님한테 더 낑낑거리고 뭔가 땡깡 부리는 소리 많이 내죠? 이유가 뭘까요? 만만해서? 보호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전에 보호자가 아닌데 예전에 안 그랬잖아. 왜 그냥 안 줘? 내가 뺏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간식 꺼내면 주는 줘야지 왜 안 줘? 왜 뭐 또 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육 자체가 서서 할 게 훨씬 쉬워요. 앉으면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많이 올라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앉아서 해볼 거예요. 네. 이번엔 난이도를 높여 앉아서 교육해보기로 합니다. 무시하세요.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과연 동백이의 선택은 제발 제발 제발. 옳지. 좋아요. 처음에 살짝만 때를 쓰다가 점점 앉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 쓰는 것도 줄어들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착석. 옳지. 동백이 브라보. 자기가 스스로 앉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이게 계속돼야 돼요. 지금처럼 너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이 인식을 무조건 심어주셔야 돼요. 보호자님 잘 아셨죠? 동백이 너도 이제 얌전히 있을 수 있지? 또 하나. 외부인만 왔다 하면 매너를 모르고 달려들었던 녀석. 우리 제작진들 고생이 많았는데요. 이제 매너 있는 동백이로 변화할 시간. 교육을 시작해볼까요? 해주세요. 심화 버전. 일명 예뻐해주세요. 교육.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이 나갔다 들어왔을 때 올라타지 않고 나 좀 이뻐해주세요 라고 앉았을 때 해주세요 라고 앉았을 때 보호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시고 올라타지 않아도 앉으면 칭찬받는다. 이 인식만 제대로 한번 심어볼게요. 네. 동백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잠시 나갔다 들어와 보기로 했습니다. 네. 인기척을 듣고 뛰기 시작하는 동백이. 우선 보호자가 하네스를 잡은 상태에서 설쌤이 들어오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흥분 게이지 상승한 동백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 나이스! 잘합니다, 우리 동백이. 그러게요. 이 녀석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지금 저랑 잠깐 교육을 했어도 네. 아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지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쁨 받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한 번은 그래도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막 껑충껑충 뛰는데 사람한테 올라타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한 명, 두 명 늘어나서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어요. 우리 아예 한번 보호자님이 안 잡고 들어와 볼까? 집에 오셔도 제가 안 붙잡는다고요? 네. 설쌤, 괜찮을까요? 네. 문이 열리고 성큼성큼 다가가는 녀석.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 옳지. 속도도 빠르고 저
정확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인식했어요. 사람이 들어오면 앉아야 된다를 정확하게 인식한 모습이 보였어요. 딴짓을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딱 손님이 들어왔더니 앞에 서 있었더니 맞아 나 앉아야 되지 그런 칭찬받지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요. 무한 칭찬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교육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동백이가 지금까지 뛰어오르고 짓고 깨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 내가 앉아있으면 내 발을 다 땅에다 딛고 있거나 아니면 차분히 앉아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라고 인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굳이 뛰어오르거나 손님이 왔을 때 막 덮친다거나 깨문다거나 이러지 않고 최대한 차분한 상태로 동백이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동백아 지금처럼 매너 있게 흥분하지 않고 기다리기 약속. 오래 기다리셨죠? 반려견 생식에 관한 꿀팁 지금 알려드립니다. 출동하지 시청자들! 새나기를 스쳐간 수많은 교육법들 해도 해도 안 된다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새나게 꿀팁. 반려견에게 자연식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봅시다. 최근 많은 분들이 우리 반려견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연식, 생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빨이 다칠 수 있다. 뼈를 먹이면 이빨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치아 보호층인 에나멜층에 미세 상처가 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치석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뼈를 씹게 되면서 상아 네 번째 작은 어금니가 비스듬히 깨지는 슬랩 프랙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슬랩 프랙처가 생기게 되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빨을 뽑아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상처를 낸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 FDA에서는 익히든 생이든 뼈를 먹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거나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식도, 위, 장에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막는 이 폐색을 일으켜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뼈를 급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성장기 대형견을 반려하고 계신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대형견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 생식을 하거나 뼈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대형견들은 성장기 때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고관절 이형성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장기 대형견들에게는 영양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성장기용 사료를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칼슘을 조금 더 섭취해야 된다면 칼슘 영양제를 급여하거나 뼈를 갈아서 주는 것을 FDA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며칠 후 새나기에 도착한 동백이네 소식. 동백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운 대로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보호자. 동백이도 이젠 입질을 참고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는데요. 사정없이 깨물던 모습은 잊어라. 180도 확 변했습니다. 게다가 외부인한테도 흥분에 달려들지 않고 매너 있게 구는 동백이. 야, 동백아 이제 좀 의젓한 도베르만답구나. 이제야 평화로운 일상을 맞게 된 동백이와 보호자.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안녕! 오, 맞췄네. 오세요. 터치하지 말래. 아, 왜 그래요? 공주님이 떠받듯이 잘해주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
저한테는 허락해 줄 것 같으면서도 울렁거리고 울고 하니까.